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정시 관련화에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맡은 울산여고 교사 장건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정시 모집에 관련된 특징과 지원식 고려사항, 두 번째 수도권 대학 정시 모집 지원 전략, 세 번째 영남권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올해 2021학년도 정시 모집 특징과 지원식 고려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수능 체제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1과 2022학년도는 교육과정이 2015 교육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체제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작년 수능 체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새로운 수능 체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국어, 출제 형태가 달라졌고 수학도 수학 가형과 나형으로 존재하는 마지막 학년이 됩니다. 내년에는 수학 수능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학 가형과 나형은 수일 확률과 통계가 기본이고 수학 가형은 미적분, 수학 나형은 수학2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에 실패하게 되면 내년에는 새로운 수능 형태로 다시 준비를 하는 불행한 일이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영어1과 영어2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탐구 영역도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탐 과목에서는 사탐 두 과목, 과탐 영역에서는 과탐 두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만은 내년에는 계열 구분 없이 두 과목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는 작년과 기존과 똑같이 운영이 되고 영어 제2의 국어 한문은 올해까지는 상대평가입니다만은 작년서부터는 절대평가로 변환됨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과 내년 2학년, 1학년도 수능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시 모집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년 초에 정시 모집 일정이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만은 코로나19 때문에 수능이 일주일 내지 2주일 연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추후 교육부가 발표되는 수능 일정에 따라서 정시 모집 일정이 변화가 일어남을 참고하셔서 주의 깊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모집 인압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시는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네 가지가 대표적인 전형인데 제가 맡은 분야는 정시 부분이므로 정시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정시라고 하면은 수능이 대세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고 다음에 실기 2주 전형이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이지만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도 정시에 있습니다만은 소수만 선발하는 관계로 보통 정시는 수능과 실기 2주 전형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2주의 전형은 작년에 6만 9천 명 중에서 올해 7만 700명으로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별 정시 모집 인원 및 평균 비율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시 때 지원할 수 있는 참고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서울, 인천, 경기 우리가 얘기하는 일명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런 대학들은 정시 선발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남 지역 학생들이 지원하는 부산, 경남, 경북 이런 소재 대학들은 정시에 선발하는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이 뜻은 부산, 경남, 경북으로 정시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걸 알려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별 전형, 유형별 선발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표에 보시다시피 서울, 인서울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수능입니다. 그러나 경인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전형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수능전형입니다. 그 외에 지방권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전형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도권 대학을 지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수능 공부에 매진을 해야 되고 지방대학을 목표로 하는 대학들은 수시를 포기하지 마시고 수시에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정시 지원 여부를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능 활용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활용 지표는 보통 등급을 쓰는 대학이 18개 대학, 100분위를 쓰는 대학이 105개 대학,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이 41개 대학, 등급과 100분위를 홍용하는 대학이 10개 대학, 등급 및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이 7개 대학, 100분위와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이 19개 대학, 등급, 100분위,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이 9개 대학입니다. 요것을 보시다시피 많은 대학들을 화면에 좀 보시고 계시는데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서울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고 경인 지역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럼 좌표에서 보시다시피 서울 소재 대학들은 밑에 많이 쏠려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파란색은 100분이나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이런 활용지표를 활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학별 정시 군별 모집 인원을 비교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가군, 나군, 다군 모집 인원을 보시게 되면 가군에는 약 2만 9천 명을 선발합니다. 나군에도 약 2만 9천 명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다군에는 1만 9천 명 정도 선발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시로 지원을 염두에 둔 학생들은 요 가군이나 나군에서 합격 가능성이 많은 대학들을 선정을 하셔야 되고 이 다군을 지원하게 되면 다군에서 선발하는 대학이 상위권 대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발하는 인원이 작아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가고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합격선도 상승하게 됩니다. 좋은 점은 다군에서 후보가 발표됐다 하더라도 가군과 나군으로 충원 합격되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다군에서는 충원 합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시 모집 군별 대학 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군에는 작년보다 한 개의 대학이 늘어났습니다. 22개 대학. 이 이유는 한국교원대학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나군은 21개에서 20개 대학, 다군은 17개 대학, 가군과 나군으로 분할 모집하는 대학은 33개 대학, 가군과 다군으로 분할 모집하는 대학은 20개 대학, 나군과 다군으로 모집하는 대학은 21개 대학, 가, 나, 다군으로 모집하는 대학은 64개의 대학입니다. 여기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가군과 나군으로 분할 모집하는 대학들은 모집 학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군에서 경영학과를 모집했으면 나군에서는 경영학과를 모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점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군, 나군, 다군으로 모집하는 대학교들을 열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빨간색은 역시 서울 소재 대학이고요.
파란색은 경인지역 소재 대학들인데 빨간색과 파란색이 가군, 나군, 다군 골고루 배정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가군에서, 요 가군에서 한 개의 대학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역시 나군에서 한 개의 대학, 다군에서 한 개의 대학 합쳐서 정시는 이와 같이 군별로 한 개의 대학씩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 가군에서 두 개의 대학을 지원하게 되면은 불합격 처리가 되실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다시피 교육대학이 전부 나군에 편제되어 있었는데 나군에 편제되어 있던 한국교원대학교가 가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고로 이하여대 초등교육과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는 나군에 지원했던 교대를 지원했던 이 학생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하여대 초등교육과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는 지원 시 매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수능 인문계 수능 반영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수능만 가지고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이게 100%죠. 그러나 수능과 학생부 내신 성적 또는 수능과 면접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역시 수능 60%의 학생부 또는 면접으로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모든 대학들이 거의 수능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광주교대가 수능 100% 선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밑에 내려오면 진주교대나 부산교대가 수능 100% 선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수능을 실패를 해서 광주교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위에 있는 수능 100%로 선발하는 이런 교대보다는 밑에 광주교대나 진주교대, 부산교대를 목표로 수정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연계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대학들이 수능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 대학이 수능 100% 선발하지 않고 수능과 학생부를 조합해서 선발한다는 것을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 지원할 때 나는 정시로 지원하기 때문에 수시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6월 모의 대수능 결과를 보고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산출합니다. 그럼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산출하게 되면 수시 때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보다 약간 높여서 교과가 유리하면 교과 전형, 서류가 유리하면 종합 전형, 논술이 유리하면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게 됩니다. 이때 수시 때 지원한 이 대학들이 수능 전에 시험을 본다든지 발표하는 대학들은 지원을 해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수능을 보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수능 결과가 산출이 되면 정시로 가면 되는데 저 수능 결과가 자기 원하는 만큼 산출이 되지 않았을 때 수시에 지원한 이런 대학교에 대학별고사를 응시하러 가시면 되고 수능이 대박이 났을 때는 대학별고사를 포기하고 정시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정시에 지원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군별, 계열별 모집 인원을 고려해야 됩니다. 모집 인원이 많다는 얘기는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경쟁률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고득점이 받은 영역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하다는 것은 뻔히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수시의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시로 얼마만큼 이월되는지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작년도 경쟁률과 금년 마지막 경쟁률을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추가 합격은 몇 명까지 됐는지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와 한국사 반영 방법이 학생들이 소홀하기 쉬운데 영어와 한국사가 절대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1등급, 2등급을 받는 반면 소수 학생들은 3등급 이하를 받습니다. 틀림없이 정시에는 영어와 한국사가 영향을 미치니까 영어와 한국사 반영 방법도 놓치셔서는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을 보셔야 됩니다. 어느 탐구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능에서는 유불리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유불리를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대학마다 변환 점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이 탐구 영역 변환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인지 아니면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인지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제2외국어와 한문이 사탐 대체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능한 한 인문계 학생들은 제2외국어와 한문 시험을 응시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수능이 약간 원하는 만큼 목표치가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의 내신 성적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대학들이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하지만은 일부 대학들은 수능과 학생부 내신 성적을 조합해서 선발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의 단순 합산보다는 대학교 합산 점수를 계산해서 자기 단순 합산 점수보다 대학교 합산 점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수능 전까지 단순 참고 사항입니다. 수능을 응시하고 나서 수능 결과가 발표되면 정시 지원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약간 변동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수도권 대학 정시 모집과 지원 전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학년도 전반적인 정시 모집 지원 전략과 고려 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